2022년 2월 5일 일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 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20분 지났고 늦은 아점 먹고 있습니다. 여기 숙소에 가까운 뷰 맛집. 저 진짜 저렴한. 오늘은 양을 좀 많이 먹고, 술은 안 시켰고, 맥주 안 시켰고, 가져온 보드카 칵테일, 위스키 칵테일, 뭐 그렇습니다. 먼저 벌써 한 그릇 뚝딱 했고요. 돼지고기 볶음밥, 중화 볶음밥 느낌 나는 거, 즉한 그릇 벌써 뚝딱 했습니다. 두 그릇 먹으려고요. 이건 팟타이입니다, 팟타이. 물론, 셀리폰 그 레스토랑 유명한 그 집에서 팟타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거기서 먹어봐야죠. 근데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가격은 두배 차이 납니다. 요거는 15,000 킵, 제도 15,000 킵이 두 그릇 합해서 30,000 킵이고요. 15,000 킵, 20,000 킵에도 1,500원이죠. 1,000원 정도. 팟타이 소스하고 같이 먹어보고요. 셀리폰 팟타이 크리스피 누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은 조금 여기가 적게 적은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적어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그릇 해서 30,000 킵이니까 30,000 킵 2,200원? 네, 2,250원 그렇습니다. 날이 오늘 조금 흐리고 근데 오전에 엄청 더워서 지금도 땀은 줄줄 흘러요. 덥습니다. 2월 5일 여기는 오늘 손님 많네요. 외국인 손님도 있고 앞에 우리 동아시아 계열의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할머니도 한분 오셨고요. 바람은 조금 선선하게 붑니다. 오늘은 한국은 입춘입니다. 입춘 보름달도 떴고요. 여기는 덥고요. 한여름입니다. 햇빛도 아까는 얼마나 강하던지 지금 조금 그늘해졌는데 오전 낮 시간에는 햇빛이 정말 강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간 갑니다. 이상요.